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 족발 가져왔습니다. 족발 대짜 놀부 족발 거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치, 그리고 국수입니다. 가격은 32,000원 나왔습니다. 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 마늘, 고추, 양파, 뭐, 이렇게 토마토, 약간 이렇게, 뭐, 새우젓, 뭐, 이런 식으로, 네, 있고요. 먹어볼까요? 오케이. 오늘 진짜 뭐 먹을까 고민 많이 하다가 저번에 그 슈방겔에다가 어떤 분이 간만에 그것 좀 먹자고, 족발 좀 먹자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그놈의 본연의 맛. 요 김치와 함께, 아마. 근데 저 최근에 족발 먹방 했었나요? 잠깐만요. 이거 좀 비빌게요. 젓가락으로. 저번에 비벼먹기 했는데. 맛있다. 훌륭해. 근데 이게 국물이 좀 없다. 뿐 건가? 그 사이에? 설기현 말고 유상철. 설기현은 누구고 유상철은 누구야? 대인지 언니 어서 와. 오늘은 막국수에서 양말 냄새 안 나냐고? 아,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근데 냄새는 안 나는데 가위로 좀 잘라놨거든요. 맛있어요. 조금 텁텁한데 맛있어요. 근데 좀 맵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묘미는 뭔지 아세요? 상추에다가 고기를 올린 다음에 마늘. 마늘은 어떤 거랑 먹어도 항상 맛있는 것 같아. 마늘을 요 쌈장에다가 딱 찍은 다음에, 근데 되게 맵네. 이렇게 딱 김치 얹어갖고 먹으면은 진짜 미쳤죠. 완전 악마의 조합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와, 이 음식은 도대체 누가 개발한 거야? 너무 맛있다. 아니, 슈기리에이션 맨날 저렇게 해가지고 속아서 시켜 먹으면 그맛안 난다고? 인정. 근데 저는 한 끼만 먹잖아요. 그래서 먹방 할 때, 웬만큼 맛없는 거 아니어도 두점 올릴게요, 두 점. 아, 얘한 점이구나. 전다 맛있거든요. 이 보쌈 김치도 이게 진짜 완전 리얼 밥도둑이잖아. 딱 올리고, 요 마늘. 마늘을 여기다가 또 찍어서. 근데 마늘 좀 많이 갖다 주시지. 힝. 그래도 대짜 시켰는데. 죄송해요. 말도 안 돼. 세개 선물, 새또나님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한개 선물 감사해요.
진짜 맛있다. 이거에다가 딱 여기 양파. 양파도 간장에다 딱 찍어갖고 새콤하게. 세상에. 아, 이것이 바로 천국인가. 근데 맞아요. 그거 맞아. 보쌈집이든 족발집이든 김치가 너무 중요해. 이제, 아, 이거 국물 같은 거 뭐 없을라나? 여기 이거 좀 촉촉하게 하고 싶은데. 슈기꼬마님 별풍선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꼬마님 안녕.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앙, 배고프지? 감사합니다. 텁텁해갖고 여기다가 동치미 국물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액체가 없어. 그렇다고 물을 넣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쵸? 동치미 국물 같은 거 저기 넣으면은 괜찮기는 한데 사이다가 없고 콜라가 있어요. 사이다 좀 넣으면 괜찮다 하시는데 콜라야. 콜라가 와버렸어. 콩나물국 안 왔는데? 아, 무섭다. 맛있어. 텁텁해요. 망두성님 안녕하세요. 참기름충이 왜, 근데 참기름은 어디다가 넣어도 되게 잘 조화로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건프리카웨이님 별풍선 100개. 아, 감사합니다. 누나 복스럽게 드시네요. 말 편하게 해요. 불편 존댓말 니은 니은. 어, 그래 웨이야. 자주 놀러 오렴. 100개 고마워. 이렇게 고기 하나 더. 마늘 올리고. 아, 근데 내가 여태껏 먹었었던 족발집에 막국수 중에 가장 매운 것 같아. 아, 너무 매운데? 미쳤어. 아, 솔직히 오늘 너무 오버하나요? 진짜 오늘 너무 오버하나? 근데 진짜 맛있다. 한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 진짜 배고플 때는 보쌈김치가 맛있으면 공깃밥 하나에도, 공깃밥 하나에 김 하나에 이거 보쌈김치 하나만 이렇게 먹어서 밥 진짜 뚝딱이야, 뚝딱. 아무것도 무님 한개 고맙습니다. 팬가입 안녕. 응, 재순아님 안녕하세요. 맨 위에 떴어. 나 고, 재순아님 고메 드릴까? BJ분인데. 고메 드릴까? 고메 넣어놔야겠다, 오늘. 여러분, 찐누나 해고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지금 게임 중이셔? 지금 방송 중이셔? 아, 그래? 아, 방송 그냥 켜놓으신, 안녕. 그렇구나. 응? 응? 쑥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분이시네? 숙이 머리 자꾸 긁어. 저 머리 감았거든요. 근데 붙임 머리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대도소가님 별풍선 30개 안 배불. 안 그럴게요.
사준 게또 고맙습니다. 핸드폰 한도 때문에 많이 못 쏜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맛있게 먹어.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근데 저 되게 쫀쫀댔죠? 갑자기 뭔가 주마등처럼 팍 하고 뭔가 지나갔는데 되게 쫀쫀댔죠? 해산스럽게 왜 그러냐고? 해산스러운 게 아니고 하도 이제 그걸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로 옛날 영상 보면은 먹방 좀막 2년 전거막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쩝쩝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아직 좀 심하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로 그냥 쩝쩝쩝. 그러더라. 새우젓을, 아, 그래. 여기다 찍어갖고 먹자. 먹방 끝나고요. 토크하고, 그,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개꿀잼. 아, 미치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흠뻑 빠져버렸죠? 하이 슈리. 헬로 프롬 홍콩. 유어 구찌 탑 이즈 뷰티풀. 아, 땡큐. 땡큐 소 머치. 아이 프롬 코리아. Very, very delicious Korean food. Yeah. 코리아, here we go. Very nice, Korea. I love Korea. 이게 마늘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두개 남아가지고 이게 되게 조금 그래서 이거 좀 주워 먹을게요. 마늘이랑 뭐가 진짜 완전 리얼 갓꿀 맛인데 마늘이 너무 안 와갖고 좀 주워 먹겠습니다. 아, 노란 소스 머스타드인가? 이거 노란 소스 아니고 그 새우 그거예요. 이거 약간 노랗게 보이긴 하는구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국수 진짜 어마어마하다. 매워. 아, 우리 또 슈기게. 원숭이사회님 별풍선 62개 안 배불지. 어제 배틀그라운드 하고 늦게 자서 눈 부은 거죠? 키읔키읔키읔. 아니요, 아닙니다. 저 방송할 때 말고 바깥에서 사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잘안 해요, 요즘에. 족발 대짜가 32,000원밖에 안 이랬는데 놀부 족발에서 시켰는데 놀부 족발에서 그 협찬 아니에요? 중짜가 27,000원이었고 대짜가 32,000원이었어. 막 엄청 비싼 그건 아니지. 대짜고 양도 많고 하니까. 아프리카에 떠오르는 샛별 수입니다. 방송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 많은데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었는데, 맞아. 저분 홈런 오네. 오래 보셨네. 내 방송 오래 보셨어.
아, 매워. 나이키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아까 배달원인데. 거의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형처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맞으세요? 그렇고, 요즘 아저씨가 팍팍팍팍팍팍, 찰싹찰싹. 나 그걸 믿겠니? 아, 죄송합니다. 그래. 빠른 인정, 내가 인정해줄게. 뭐가 자꾸 내 혀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야.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저 아까 전에 계속 막 어지럽고 한 와중에도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옥수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콘샐러드, 편의점에서 파는 콘샐러드냐, 그 콘 통조림 있죠? 그거 제가 그냥 집에서 숟가락으로 되게 자주 퍼먹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배달 오기 전에 아, 내 너무 고파갖고 그거 콘 꺼내갖고 콘 막 주워 먹었어. 너무 고팠어, 오늘. 현기증 났어요. 응? 안 먹었다고? 좋아. 너무 맛있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저 운동이요.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네. 한글 땡큐. 맛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수기 먹방 유튜브로만 보다가 아프리카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네. 먹방은 어차피 통으로 녹화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다른 뭐 채팅 봐서 그런가? 한규 선물 고맙습니다. 막국수에 족발을 싸서 먹어달라고? 아, 오케이. 이 족발을. 면이 좀, 면발이 좀 떡된 것 같다 그러시는데, 국물이, 이게 다 스며들어서 그런 건지, 되게 조금 텁텁했었어. 첫입 먹었을 때보다 좀 텁텁했었어. 맛은 있는데, 국물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촉촉하게 안 부은 상태로 먹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뭐, 머리 붙여갖고 인물 베렸다고? 야, 이미 버려진, 난 분리수거도 안 될 만한 비주얼이었어. 뭐, 내 얼굴 보러 왔니? 팍팍. 석양이 진다님, 별풍선 100개 앙베볼트. 누나, 오늘도 정말 예뻐요. 고마워.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한개 고마워요. 수기님 저랑 동갑인데 뭔가 어려 보인다. 아, 제가요? 많이 들어요. 좀 성숙하게 여성스럽게 되고 싶은데, 원피스 같은 것도 전 진짜 일체 안 어울리더라고. 야? 저 23이요. 95년생.
확실히 텁텁하네. 그 뭐지? 무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쌈. 촉촉하게. 막국수 촉촉함의 중요성, 맞아요. 아, 쌈무. Sorry. 울트라맨 마사지가 뭐야? 그게 뭐예요? 나 마사지 받으라고? 집에서 그냥 폼롤러 있잖아요. 폼롤러 이렇게 딱딱하게 돼가지고 길다란 거. 그걸로 집에서 몸 풀면 돼요. 부침머리 이거 저 원래 기본이 43만원인데 제가 숱이 많아갖고 숱 추가하느라고 5만원 추가돼서 48만원 주고 동대문 메가박스 아시죠? 메가박스 지하 3층. 메가박스 건물 지하 3층에 뭐였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있어. 하나 있어. 거기서 했어. 귤하나찜님께서 나도 동대문에서 했어. 아, 진짜로? 부침머리예요. 저 머리 원래 단발이잖아. 아, 립제품이요. 립제품은 윤짬이 에디션. 퓨컬러 포에버 젤 틴트. 잠깐만. 큰일 났다. 아, 이거 먼저 넣자. 저 치약 뭐 쓰냐고요? 뭐지, 페리온가? 치약은 우리 나 본가 가면은 어머니가 사장님 항상 된다님 별풍선 쓰레기 안 아이고 내고 있음. 누나 오늘도 뽀뽀해 주나요? 먹방 중이니까 먹방 끝나고 리액션 할게. 어우 쟤왜 저러는 거야? 저번에도 계속 격렬하게 막 약간 그런 패티지 있니? 아 정말 누나 가그린 뭐 쓰냐고요? 그거 펠리에서 파는 것 중에 진짜 독한 거 있잖아. 다이소에서도 파는 거그 파란 색깔 뭐 초록 색깔도 있고 그거 뭐냐? 그 이름 뭐야? 그거. 엄청 매운 거 있잖아요. 근데 나 가글 잘안 해. 별의별 게다 궁금하시네. 이세영 닮았다고? 내가 아는 이세영 씨와 그, SNL? 꼬막님께서 또 족발 먹네 이러시는데 저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약간 이런 류를 먹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 족발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어요? 최근에 먹은 게 보쌈 아니요? 아 3주 전 3주 전에 먹었대. 야 그러면은 또 먹는 건 아니지. 또 먹는 건가? 미안.
치킨은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냐고요? 저 마지막으로 먹은 치킨 혹시 기억하시는 분? 나 마지막으로 어떤 치킨 먹었지? 치토스 아니야. 사자치킨 아니야. 서프라이드 거 맞나? 신메뉴. 아닌데 그 갈비천왕의 밥. 갈비천왕 그거 치밥 먹었잖아. 아, 그거네. 맞아. 그게 마지막이네. 갈비천왕. 나 확실히 마늘 넣어갖고 같이 먹다가 고추 넣으니까 고추도 맛있는데 마늘 이기지 못한다. 인정? 마늘을 이기지는 못해. 그리고 물론 상추지만 깻잎을 이기지는 못해. 뭔지 알죠? 이게 깻잎이었다가 그리고 고추가 마늘이었으면 그냥 기절. 그냥 뒤로 넘어갔을 거야. 진짜. 아, 고추가 더 매운 것 같네요. 마늘보다. 짜증난다.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맛있으면 되지. 사람 먹는 게다 그러죠. 맞아. 사람 먹는 게다 그래. 거기서 거기지, 뭐. 3, 2, 1, BOOM! 터질 것 같아요. 맛있고 마침 먹으려던 찰나였어요. 포션 당연히 있지. 콜라 먹으면 트름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방울이 한번 먹어달라고? 방울이 뭐야? 이거요? 토마토? 이거 방울이라고 한 거야? 너무 귀엽다. 표현하는 거 봐. 나 무슨 말인가 했어. 여기 방울 같은 게 어딨지? 했는데, 방울이 좀 먹어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토마토 얘기한 거였어. 귀여워. 표현하는 거 되게 귀엽네. 머리 붙인 거. 짓고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근데 진짜로 연예인은 다르다? 그때 지코님도 봤고 육성재님도 봤거든요? 피부가 얼굴이 귀티가 약간 뭐랄까 진짜 부잣집 아들내미? 와, 간지나더라.
아, 추세기님 2개월째 구독! 헤헷. 감사합니다. 아, 양파 좀 먹어야지. 좀 아삭아삭한 게 필요해. 마늘처럼. 내가 지코님을 봤을 때는 잘생겼다라는, 물론 잘생겼지만 그것보다 되게 간지난다, 뽀디난다. 약간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야, 여기다가 고추 말고 마늘 넣어서, 아, 양파 넣어갖고 먹을래. 슈기님 유튜브 많이 챙겨보는데 진짜 이쁘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석영이 진다. 구독 고맙습니다. 맛있다. 잠깐만. 아까 전에 자꾸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짜증났거든요. 되게 막진 빠지고. 근데 아까 타이레놀 먹고 나서 지금 완전 괜찮아요. 굴려갖고 좀살것 같아. 진짜.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이제 애 먹었어. 담뿌야, 어서 오라. 확실히 저기 두통이 좀막 사라지니까, 어지러움이 좀 사라지니까 살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그런 느낌. 나저 부침머리 했어요. 나 지금 부침머리 한지 며칠 됐지? 근데 안 불편해.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나 한개구마 입니다. 펭가입 안녕하세요. 3일 됐어? 그거밖에 안 됐다고? 슈기, 포커스. You a few, shala shala. Oh, yes, smart girl. Oh, mukbang are very good. Go ha. Oh, yeah. Yes, very. Thank you so much. 에이, 갑정님 별풍선 10개 10개 안 고맙습니다. 배울지. 슈기님 놀부 부대찌개는 별로인가요? 돌부 부대찌개? 저 부대찌개 근데 좋아해요. 예. 네. 뭐 거기서 뭐 일하시는 분이니까. 야, 이거 너무 큰데? 고기 4점에다가 욕심이 이렇게 불 이런 걸 불. 아유, 나 이거 어떡하냐? 관료불급 리얼 욕심이 생겼다. 슈기야, 양팡이 너 고등학교 때 유튜브 팬이었대. 응, 알고 있어. 예전에 같이 합방도 했었잖아. 갖고 번호도 서로 아는데.
풍치 아니고 상추걸? 상추 미안 잘 먹었다. 죄송해요. 저 유튜브 주로 대조서관님 거랑 벤츠님 거랑 퓨디파이랑 이렇게 많이 봐요. 먹으면서 그만 말해! 알았어. 아, 이쯤 닦으라고? 아, 죄송합니다. 와, 야, 오늘 장난 없는데 먹방? 난 요거 너무 좋아, 요거. 미안. 그러니까 간혹 방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 목말라. 레나님 것도 보자. 예. 송지효 닮았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말도 안 되는. 아, 근데 나 진짜 내가 나 무의식적으로 되게 더러운 짓 많이 하는 것 같아. 석양이 진다 님 별풍선 석양이 진다 감사합니다. 100개예요. 송지효 상대도 안 됨 슈기요. 야 그러지 마 제발. 이런 게 지능적 안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함으로써 야 미친 거 아니냐? 야 너 그 슈기 먹방 봤어? 야 그 팬이 슈기 보고 송지효보다 더 낫다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걔 얼굴 한번 봐봐. 아이고,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애플리케이션 시청자, 안녕하세요. 헤헤, 후후. 야, 얘가 어떻게 송지효보다 낫다는 거야? 얘 뭐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런 거는 귓속말로 해주든가, 아니면은 전자화상 말고 그냥 채팅으로 쳐주든가. 그러면은 내가 보고서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흐뭇. 그냥 기분이라도 좋겠지. 응. 그러고 말겠지.
안 그냥? 슈기야, 술 먹방 좀 해. 아유, 왜 이렇게 먹이냐, 술을. 응? 언니, 응? 응, 알았어. 알겠습니다.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채점을 이야기 좀 했습니다. 아니, 방금 쌈에 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갖고 너무 오래 씹었다.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따뜻했었다고. 아, 조만간 또 노래방 가가지고 나 이제 그거 불러야 되는데, 유튜브용으로. 그거. 선물. 멜로망스 선물. 고기 그만 넣어주기야. 또말 못해. 아, 이거. 나또 고기를 무의식적으로 막 넣어갖고, 이거 또 입안에 넣었으면은 말못 엮었다, 그냥. 나오라님 별풍선 100개 안 배불지. 어메나! 아, 우리 통큰 팬 가입 감사합니다. 퀵뷰 또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아, 이렇게 또팬 가입을, 통큰 팬 가입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붙임머리 근데 진짜 하길 잘한 것 같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삼계탕 콜라까지 감사해요. 근데 저 원래, 아. 먹 막히니까 먹 막힐 때요 방울이가 세 개 있었거든요. 방울이 하나 또 먹어주고 이거 나머지 하나 방울이 마지막 이거 먹고 마지막. 한개 땡큐, 네개 땡큐, 아홉 개 땡큐. 잠깐! 아니야, 근데 쌈이랑 되게 조절 잘한 것 같아. 한두점 넣어갖고 싸먹고, 그리고 나머지 두 점은 그냥 본연의 맛으로 김치랑 넣어갖고 먹으면 돼. 아, 나 맛있어, 맛있어. 건프리카웨이님 별풍선 아, 23개 23개 감사합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전라도셔서 저희 아버지 말투가 이래요. 약간. 문화 포옹하고 싶어요. 땀땀. 아, 근데 하나 좀 신경 쓰인다. 내가 아까 머리 긁고 상추 들어갖고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 손 한번 닦고 갈게요. 나 방금 머리를 만졌고. 네, 저 인스타그램 해요. 인스타그램에 그냥 슈기 검색하시면 돼요. 아, 또. 석양이 진다 님 별풍선 100개 앙베불피. 응, 100개 누나 감사합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나한테 막 뽀뽀 해달라고 막. 뭐야. 주기님, 섀도우 초창기 때보다 더 연해진 것 같네. 아니면 눈이. 제가 이거 먹방 끝나고 옛날 화장 진짜 진하게 했을 때 제가 영상 보여줄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눈썹에 다을락말랑했어, 섀도우가. 그니까 거의 그냥 한대 맞은 팬더. 화장 그렇게 졌어. 막 여기 막 섀도우로 막 꼬리 빼고 막 했었단 말이야. 아래까지 칠하고. 되게 진하게 쳤어. 그래갖고 거의 그냥 변신 수준이었지. 옛날 먹방 이렇게 찾아보면 있어. 화장 정말 진하게 했을 때. 나 먹방 1시간 됐어? 아. 슈기야, 상추가 없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고기 4점 있었던 것 중에 내가 2점은
상추에 싸먹고 나머지 두 개는 본연의 맛으로 김치 넣어가지고 먹겠다고 그냥 분명 얘기했거든요. 거의 한 5분도 안 되기 전에. 그러고 나서 고향 전라도 얘기가 나왔죠.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그 말한 순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하진님, 와, 아직도 매니저냐? 그럼. 하진님, 지구 끝까지 고정 매니저야. 유료 편이시잖아요. 지구 끝까지 매니저세요. 편하게 와. 고백면 뭐 어때? 김아진, 님 별풍선 500개 안 되고 제발. 땡큐! 감사합니다. 질방하라고 또 쿨풍을 또 500개. 헤헤, 개이득. 나 있다. 고맙습니다. 자주 좀 와요. 요즘에 결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가? 왜 이렇게 뜸해? 나갔네. 맞다. 이건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자주 좀 와. 자주까지는 아니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나왔네. 아시겠지? 아니, 왜, 나 입장이 되게 뭐가 되냐, 얘들아. 원래는 그거, 결혼식 가기로 했었어. 지금 이미 하셨나? 결혼식 이제 축의금 내러 가기로 했었는데. 네? 엄나방님께서 수균님 파트너비세 축하해요. 2년 뒤에 축하를 해주셨네. 파비를 받은 지는 지금 2년이 훨 지났는데, 2년 뒤에 축하를 이렇게 또안 잊으시고. 나 웬만한 나 청첩장 받은 거다 결혼식 갔는데 여태 안간적 없어. 배불러. 약간 초밥 맹키로. 오케이. 난 보쌈 김치를 좋아하니까 세개 올려야지. 먹방 BJ를 할 만큼 잘 드시나요? 저는 먹방 BJ이고요. 첫 방송 했을 때부터 먹방 BJ로 시작을 했었고,
다른 먹방 BJ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와, 저거 진짜 어디에 들어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먹어요. 그냥 맛있게 먹는 먹방입니다. 함께 혼밥하실 적에 틀어놓고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하면은 같이 먹는 듯한 느낌. 30개 선물 고맙습니다. 이뻐서 인기가 좋은 건가 봐요? 에? 오늘 뭐 단체로 뭐 약 먹었어? 뭐 잘못 먹었냐? 시붕세기님 별풍선 10개 안 시붕세기야 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우 홀룰룰루 이뻐서 인기가 좋죠. 너무 이쁨. 감사해요. 예. 얘들아 그거 알아? 옛날에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아니 아주 그냥 그 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 나방들이 호라 그 완전 커여우신 할머니 그거 막 짤마 이런 거 있었잖아. 화이가 뭐야? 호롤룰루 할머니. 콰이 요즘 유행하는 어플 몰라? 그게 뭐야? 아 더빙 어플 알아. 더빙 어플 그거 스노우 아니었어? 아 콰이야? 나 여태 스노우 안에 새로 생긴 개념인 줄. 그거 되게 많이 하더만. 나 이쁜 거 재수없지.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난 이쁘게 태어난 건데. 응, 맞잖아. 아, 내가 말을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어플에서 그런 그 장면이 있잖아요. 아, 썸마이웨이. 야성의 술록님 1절만 하세요. 말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뭐 누구 닮았다 이런 말이여도 나는 너무 과분하고 좋지만 저런 거는 일부러 노린 거야. 물론 기분이 안 좋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좋죠.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찍은 사람 다 광고 나간대요. 약간 동의 읽어보시면은 광고에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본다고. 아, 그 업. 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찍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냥 광고로 거기에 어필 사람들이 그거를 써먹었다 이 얘기야, 그 영상을? 아. 아, 그래갖고 약간 동의 이런 거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 아이디 만들 적에도 사이트 같은 거 그럴 때도 약간 동의 우리 그냥 전체 동의 눌러버리고 그냥 넘겨버리잖아. 읽어보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걸 노린 거지 어떻게 봐서는. 민감한 부분인 건데 초상권이라는 게.
바쁘고 그냥 친구들이랑 그거 하고서 놀고 싶어갖고 그냥 장난으로 했다가 그 형님 되게 그랬겠다. 양아치네. 근데 뭐 사과하고 공고 올렸으면 된 거지 뭐. 그쵸? 안 배불띠? 잘 먹었습니다.